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번 달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다음 달에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식물도 씨앗을 뿌리고 나서 꽃을 피우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왜 당장 눈앞에 결과로 보이지 않을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발전했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신 거 맞으니까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속도로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지난 시간 내용 가볍게 복습하고요.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일단은 동격의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동격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준 절, 이것이 바로 동격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어떤 류의 동사들이 뭐 사실, fact라든지 아니면 소식, news라든지 아니면 idea, 믿음, belief 뭐 이런 류의 동사들이 주로 이 동격절과 함께 자주 다니는 명사들이었었고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들이죠. 네, 이런 명사들이 주로 동격절을 자주 동반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대세 이름이요.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얘 이름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괄호친 문장 안에서 봤을 때 얘는 정말 딱 접속만 해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대시 없어도 뒤에 빠진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전부 무슨 절을 이끌었습니까? 그쵸, 앞에 있는 명사를 쏙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끌었는데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어때요? 얘가 주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목적어,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죠. 명사절이니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 what은요 성격이 하도 자기가 잘난 척하는 그런 성격이라 뭔가 하나 부족한 절을 동반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뒤에 주어가 빠졌던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가 빠졌던 간에 아무튼 이 what이 속한 절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뒤쪽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석은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if나 whether가 이끄는 절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 이 절 역시 명사절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if나 whether를 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었죠. 뭐 물어본다라든지 궁금해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것일 테니까 앞에 주로 ask라든지 아니면 inquire 물어보다라든지 혹은 wonder 뭐 궁금해하다 이런 류의 동사랑 즐겨 함께 쓰인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의문사가 이끄는 구와 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의문사가 이끄는 구와 절도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니까 당연히요. 주어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동사의 목적어가 됐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던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문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옆으로 빼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의문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일단은 what도 의문사고, how도 의문사고, 또 언제, 뭐 when, 어디에서, where, 왜, why 뭐 이런 의문사들이 있죠. 자, 의문사가 이끄는 요 절이 통째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랑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쌤, 얘네들 관계 부사일 때도 배웠던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When, where, why 관계 부사일 때도 배웠습니다. 근데 관계 부사절은 챕터가 어디에 있었죠? 형용사절. 그래서 이 관계 부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건 우리가 배웠어요. 자, 지금은요 의문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요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걸 같이 공부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쌤, 얘는요, 관계 대명사 what도 있잖아요. 쌤, 얘는요, 관계 부사 how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 관계 대명사 what 절이나 아니면 의문사 what 절이나 이번에는 둘 다 다 명사절이네요. 올 수 있는 환경이 같아요. 또 보세요. 관계 부사 how 절도 이 how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방법해서 the way how, the way를 이렇게 수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how, 관계 부사가 올 수 있는 자리나 의문사 how가 올 수 있는 자리나 같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막 고민을 합니다. 쌤,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딱히 구별할 필요 없어요. 야, 여러분이 해석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두 개를 구별해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는 환경이 동일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아직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근데 대신 뭐는 알 수 있으셔야 돼요? What과 How를 구별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얘는요, 관계 대명사던 아니면 의문 대명사던 명사잖아요. 요 절 안에서 얘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면 뒤에 뭐가 빠져 있을 거고 주어가 빠져 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겠죠. 근데 how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관계 부사던 의문 부사던 부사죠? 부가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how를 제외하고 빠진 성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how를 제외하고 빠진 성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뒤에 빠진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what과 how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요. 또 하나는 what과 how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뒤에 누군가를 수식해주기도 해요. 쌤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우리 영어 맨 처음 배우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색이야? What color is it? 아, what이 colo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what이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구나. How do요? 너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라고 했을 때 how가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것도 여러분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뒤에 꾸밈을 받는 말이 붙어 있으면 what과 how를 구별하는 건 더 쉽죠. 명사로 수식하면 무조건 what,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 how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what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which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which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장으로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자, 184번입니다. 봤더니 alternative 대안입니다. 어떤 대안을 they do not want, 원치 않는지를 결정해야 된대요. 어떤 대안? 일단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alternative가 명사잖아요. 아, 아까 전에 명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라 그랬는데 what 아니면 which라고 했죠? 그럼 답은 바로 나오네요. 자, 이번에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hen consumers reject options, 소비자들이 어떤 options, 선택사항을 거절할 때 그때 그들은요, need to decide,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Which alternative they do not want, 어떤 대안을 원하지 않는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절을 하려면 어떤 대안을 원치 않는지 일단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만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When consumers reject options, 소비자가 선택사항을 거절할 때에는 They need to decide which alternative they do not want. 어떤 대안을 그들이 원치 않는지를 결정 내려야만 합니다. 결정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5번을 한번 봅시다. 자, 185번을 봤더니 How they could cross desert safely 라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막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석도 어떻게 라고 해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How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 부사던 의문 부사던 간에 얘가 부사다. 그래서 뒤에는 빠진 성분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얘는 그냥 부가적인 말일 뿐이니까 그랬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They, 그들이 cross, 건넙니다. 사막을.
와, 빠진 성분 하나도 없네? 그래서 하우는 그냥 딱 부가적으로 쓰인 부사 역할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이래저래 하우는 잘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Wandering tribesmen이니까 wandering, 이리저리 막 그 방랑을 하는 그런 부족민들이요. Needed to know,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될까요? 뭐를? 아, 쌤, 이만큼이 목적어네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니까 이만큼이 명사절이네요. 그쵸? How가 이끄는 명사절인 거예요. 자, 근데 뭐를 알 필요가 있냐면 어떻게 그들이 could cross deserts safely,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는지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하지 않고 without dying of thirst. Thirst가 목마름 갈증이거든요. 갈증으로 죽지 않고.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갈증으로 죽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쭉 이어서 한번 봅시다. Wandering tribesmen. 자, 이리저리 방랑을 하는 그 부족민들은요, needed to know,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How they could cross deserts safely without dying of thirst. 어떻게 그들이 갈증으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사막을 건널 수 있는지 그 방법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86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뒤를 딱 돌아봤더니 type of humor라고 해서 유머의 어떤 종류, type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type이라는 거는 명사잖아요. 아싸. 자,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명사는 누가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was이나 which가 수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how는 땡이네. 자, 그리고 나서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절 전체를 봤더니 전치사 of가 나왔잖아요. 우리 전치사는 혼자 못 써 있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명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만큼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건 명사절인데 그래서 이만큼이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ou may get a sense. 여러분은 어떤 감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에 대한 감이에요? What type of humor? 어떤 종류의 그런 유머가 is appropriate, 적절한지 in your workplace, 여러분의 직장에서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감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딱 직장에 갔을 때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유머를 하고 농담을 할 순 없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위를 봐서 아, 요 정도의 농담은 할 수 있겠구나. 아니야, 이 회사는 이런 농담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감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you may get a sense, 여러분은 감을 얻게 될 겁니다. Of what type of humor is appropriate in your workplace?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유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요. 자, 이번에 187번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howdy를 봤더니 great이라는 형용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라고 해서 how를 지금 형용사를 how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쌤,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건 how가 하는 일 맞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 쓴 거죠. 잘 쓴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게 떨어져서 이 문장을 보니까 그가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상상했는지 뭐를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제가 괄호로 묶은 부분이고요. 뭐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죠. 이 부분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그는 상상을 했습니다. How great their distance was. 그들의 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상상을 해봤어요. 어디로부터의 거리죠? 전치사구 묶을까요?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리고 what power? 와, 공부했더니 이제 보이네요. 뭐가 보여요? What이 누구를 수식하고 있는 거? What이 뒤에 있는 power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죠? 어떤 힘이 kept them, 그들을 유지시키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in their course, 그 경로에다가 그들을 유지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상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붙여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가 상상을 했습니다. How great their distance was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그것들의 거리가 얼마나 멀까 하는 생각.
그리고 what power kept them in their courses? 어떠한 힘이 그들을 경로 안에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는지, 어떠한 힘이 경로를 유지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사 how가 이렇게 뒤에 형용사 부사를 수식한다라는 것 다시 확인했고요. 188번 보세요. 쌤, 이상해요. 아까 분명히 의문사 절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how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봤더니 이렇게 to 부정사가 왔네요. 자, 굳이 주어 동사를 다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 좀 더 짧게 축약해서 쓰고 싶다. 이랬을 땐 이렇게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래 의문사절이 이제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걸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to 부정사를 사용해 축약하더라도 역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how to manage them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Instead of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근데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In trying to suppress emotions. 와, 공부한 만큼 보인다. Try to 공부했잖아요. 무슨 뜻이었어요? S다. 그죠? 감정을 갖다가 suppress, 막 억누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It is better. 더 낫습니다. 뭐가요? 뭐가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만큼은 주어져. 그쵸? 뭐가 더 낫냐면 To learn. 배우는 게 더 나아요. 뭘 배워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해당하는 내용이죠? learn의 목적어라고요.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How to manage them well. 이때 them은요, 이 문장에 나온 이 감정을 가리키는 거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란 얘기예요. 무슨 감정, 특히 뭐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분노나 우울이나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 그냥 막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걸 배우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일단 마주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 감정에 막 휩쓸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부터 쭉 정리해 봅시다. Instead of spending time in trying to suppress emotions.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요. It is better to learn. 배우는 게 더 낫죠. 뭐를요? How to manage them well. 그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 방법을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9번 한번 봅시다. 자, 189번을 봤더니 Where you started out.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이런 이야기고요. 조금 더 크게 떨어져서 봤더니 앞에 전치사 of가 있더라고요. 전치사는 혼자 이렇게 못 써 있죠.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명사.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의문사 where가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그럼요. 잘 쓴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까요? If you've got ambition, 여러분이 만약에요, ambition,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you can rise to the top. 여러분은 정말 맨 위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어디에 맨 위입니까? Of your chosen profession.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직업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regardless of는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잖아요. 뭐에 상관없이. 어디에서 여러분이 시작했는지와는 상관없이요. 지금 내가 저 밑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또 내가 9등급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야망을 가지고 노력만 한다면 맨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만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붙여볼까요? If you've got ambition, 여러분이 야망이 있다면요. You can rise to the top of your chosen profession.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의 맨 위에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Regardless of where you started out.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작했던지에 상관없이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90보죠.
자, 190번을 봤더니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문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써서 간략하게 축약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볼게요. 앞에 전치사 about이 보이네. 아, 전치사는 혼자 못 써있고 목적어가 필요하댔는데 그럼 이만큼이 목적어인가 보다. 아, 근데 목적어 역할은 명사가 하는 건데 그럼 이만큼이 명사의 역할을 하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의문사 to 부정사가 명사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볼까요?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이 have considerable freedom. 여러분,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많은 자유를 지니고 있어요. 뭘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from external requirements. external이 외부적인 이런 뜻이죠. 외부의 어떤 requirements, 요구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에 대한 자유인지 보세요. What to do, 뭘 해야 되는지, how to do it, 어떻게 해야 되는지, when to do, 언제 해야 되는지, when to do it, and why,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뭐 생각해보면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출근해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고, 언제까지 끝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꽉 짜여져 있는데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사실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붙여서 쭉 해석을 해봅시다. Many artists have considerable freedom from external requirements. 많은 예술가들은요, 어떤 외부의 요구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How to do it, when to do it, and why.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왜 해야 할지에 관해서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 해석 공식에서 정리했던 내용은 의문사였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문사, 그 의문사절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아, 이 의문사절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명사니까 당연히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보어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절 중에서도 특히 what과 how를 구별해라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죠. 자, what과 how를 구별해라 라는 문제 중에 우리 제일 고마운 건 어떻게 구별하는 거였어요? 바로 뒤에 수식을 받는 무언가가 있으면 제일 구별이 편했었죠. 뒤에 명사가 딱 나왔다. 그럼 답이 뭡니까? what이죠. what color 이런 식으로 what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답은 뭡니까? how죠. 그래서 how old are you처럼 뒤에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세히 읽어봤더니 뒤에 이렇게 수식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what을 써야 될지 how를 써야 될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얘는 뭐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 명사니까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 주어면 뒤에 주어가 빠지고 동사부터 나와야 되고 얘가 목적어면 뒤에 목적어가 빠지고 주어 동사만 나와야 한다. 자, 그런데 how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의문, 부사든 관계, 부사든 어쨌든 부가적인 말, 부사니까 얘 뒤에 어때야 하더라, 빠진 게 없어야 되더라, 그래서 모든 성분이 다 출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언제나 얘기하지만 뒤에 빠진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되는 공부도 아닙니다. 영어의 구조를 더 잘 알고 그 어휘의 쓰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부터, 해석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판별하는 방법은 차츰차츰 우리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연습할 거니까 지금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30번이요. 더 어려운 얘기 좀 하려고요. 명사절로 쓰이는 WH 에버절. 뭐 우리 이런 거 이제 복합 관계사다 이런 어려운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그냥 편의상 WH 에버절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WH로 시작해서 ever로 끝나는 애들 뭐 있어요? 뭐 whatever, whichever, whoever 이런 것들이요. 자, 얘네가 이끄는 게 명사절이래잖아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지 한번 볼게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무엇이 동사하든지 간에 혹은 누가 동사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 안 어려워요? 자, 이번에는 whatever, whichever, whoever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뭐를 동사하든지 간에 주어가 누구를 동사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what이나 which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whatever나 whichever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주어가 어떤 명사를 동사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whichever은 명사를 수식하지 않으며 당연하죠. 지금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수식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우리 이제 나중에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사편에 가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롯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명사 파트니까 명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볼게요. 자, 191번 한번 보세요. 봤더니 이제 동사가 becomes예요. 되다, 요거네. We associate with ourselves.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뭔가 associate, 연관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이만큼이 지금 주어로 쓰인 거잖아요. 쌤, 잠깐만요. 주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명사절이란 뜻이죠. 맞아요. 아까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whatever절에 whatever, whichever, whoever가 있었으니까 답은 whatever죠. 잘했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은요?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with ourselves, 우리 자신과 associate, 연관을 짓든지 간에 그것은요, becomes part of us, 우리의 일부분이 됩니다. 어디에서? In our minds,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저를 계속해서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의 일부가 된다란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Whatever we associate with ourselves,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신과 결부짓던지 간에 그것은 becomes part of us in our minds.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92번 봅시다. 얘는 봤더니요. 뒤에 is conquered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is conquered는 뭐냐면 정복 봤다죠. conquer가 정복하는 거니까 BPP는 수동,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오, 쌤! 그럼 이만큼이 주어 역할을 하네요. 맞아요? 주어 역할은 명사절이네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요. whever절, whoever절이 명사 역할,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잘 쓴 거죠. 잘 쓴 거 맞습니다. 자, 해석은요?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누가 동사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Whoever does not provide for. Provide for가 이제 대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음식과 다른 necessary things, 필요한 것들에 대비하지 못하던지 간에, 낯이 붙었으니까. 누가 대비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요, is conquered, 정복을 당합니다. 뭐 없이? Without fighting. 싸움도 없이 정복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복을 당한다 그러면 그 존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필요한 것들에 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물어질 정도의 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Whoever does not provide for food and other necessary things. 음식과 다른 필요한 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됐던지 간에 그 사람은요, is conquered without fighting. 싸우지도 않고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93번 봅시다. 이거는 딱 보자마자 미소 씩 지으면서 답 탁 찾을 수 있죠. 왜요? 뒤에 way, 방법이라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였어요? whatever 아니면 whichever 였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whatever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볼까요? acting against adversity. adversity가 역경이거든요. 역경에 맞서서 행동을 하는 것. 이만큼이 주어네요.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요? Cultivating positivity. 여기서의 positivity는 물론 뭐 긍정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용상 적극성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적극성을 cultivating, 키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whatever way we can. 원래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랑 같이 쓰이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뭔가 역경에 맞선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역경에 맞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휴 안 되겠다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적극성을 키워나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쭉 정리합시다. Acting against adversity, 역경에 맞선다는 것 그것은 의미합니다. Cultivating positivity, 어떤 적극성을 키운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In whatever way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제 194번 한번 볼까요? 얘도 답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죠. 답 뭐예요? 뒤에 봤더니 news, 뉴스라는 명사가 등장했네.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건 누구니까? Whatever 혹은 whichever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whatever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래요. You can read.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뭐를요? Whatever news. 어떤 뉴스든지 간에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있는 뉴스예요? On the websites. 웹사이트에 있는 뉴스죠. 근데 무슨 웹사이트입니까?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아니면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어떤 주요한 신문에 있는 것이든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뉴스이든 읽을 수 있습니다. 아,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뭐 신문 이렇게 종이로 받아보지 않아도 웹사이트 상에서 이 주요한 그 신문들의 기사 다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95번 한번 볼까요? 195번을 봤더니 Did whatever else came to my attention 이라고 했네요. 나의 주의를 잡아 끄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했습니다. 아, 이런 의미인데 우리 do, 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뭐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건데 그럼 이만큼이 명사절이에요? 그쵸. 쌤, 그러면 whatever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한 거네요? 맞아요. 우리 아까 wh-ever절은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명사절의 역할 한 거? 잘한 거 맞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When I went to my room, 내가 방에 왔을 때, 근데 뭐 하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이렇게 방에 딱 왔을 적에 I made my bed, 어떻게 했어요? 일단 잠자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dusted the floor, 바닥에 dust니까 먼지란 뜻도 되고 동사로 쓰이면 먼지를 털어내는 거죠. 먼지를 털어내고요. And did, 그리고 했습니다. 뭘 했어요? Whatever else came to my attention, 제 주위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주의를 끄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막 일어나서 분주하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막 나의 이 주의를 끄는 것들은 다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whatever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땡큐죠.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circumstance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명사니까 아,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것은 whatever 아니면 whichever라고 했는데 잘 썼구나. 이제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읽어 봤더니 whatever circumstance 어떤 상황을 you are dealing with 여러분이 다루고 있던지 간에 그 상황은요. is not happening right now.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but a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일어나고 있는 거.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해석은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원래 이제 이 글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뭐 타임머신이란 놀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1년 있다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그러면 상황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어가 봅시다. Imagine that.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Whatever circumstance you are dealing with.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is not happening right now.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but a year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년 있다가 일어나는 거다. 라고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30번에 해당하는 그 해석 공식 꽤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WH 에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WH 에버절은 어떤 기능을 한다? 아, 얘도 명사절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있었습니까? Whatever, whichever, whoever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whatever나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마치 what과 which처럼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바로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이 WH 에버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석의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경 써서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남은 내용 또 확인할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네, Fine이란 노래였는데 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는 가사가 등장을 해요. 우리 왜 가끔 뭔가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 같아, 나 이미 너무 망쳐버린 것 같아 이럴 때 인생에도 뭔가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거로 확 되돌려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제대로 잘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시작이고요. 그 보답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 31번 해석 공식이요. 정말 내신 주관식에 엄청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중간 기말고사 볼 때에도요. 왜 열심히 교과서 공부한 것 같지 않은데 서술형 시험, 특히 영작 시험 같은 거 술술 잘 푸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뭘 공부했냐면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원리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과서를 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주어진 단어들을 자기가 그 원리에 맞게 조합할 줄 아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요 벌써 30개 넘는 31번째 해석 공식 배우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얘는 빈출, 빈출, 빈출입니다. 자, 그 대신 조금 어려워요.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요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거. make, 목적어, 보어. 아, 자주 봤던 거다.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거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가 명사 자리입니다, 라는 얘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투부정사 있죠? 맞아요. 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절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투부정사도 쓰고 대절도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건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하고 싶은 말을 평생 못해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급한 대로요. 잇 보고 자리만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는 어디로 보냅니까? 뒤로 이렇게 보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해석은 똑같이 하면 돼요. 목적어를 보어로 만들다 이니까 투부정사하는 것을 보어하게 만들다 아니면 대절을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메이크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아, 이 목적어 자리에 직접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네. 혹은 대절을 쓸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떡해요? 진짜 목적어는 뒤로 보내고 이 자리에 자리만 차지하는 가짜 목적어 it을 세웠어요. 해석은 to 부정사하는 걸 보어하게 만들다. 혹은 대절하는 것을 보호하게 만들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make만 예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 make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주 오는 표현들 몇 개만 더 써볼까요? think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to 부정사하는 게 보호하다고 생각하다. 아, 해석하는 요령은 똑같구나. 또 consider 역시 뭐 생각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투부정사하는 게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find는요? 생각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다고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개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 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이렇게 생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구 아니면 명사절을 이 목적어 자리에다 직접 쓰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는 가짜 목적어 it을 세우고 이 투부정사구나 명사절을 맨 뒤로 이동시키는 구문 그거를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부르는구나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동사 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오형식 동사들이요 think, make, believe, consider, find 이런 것들은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 이제 우리는 예문을 워낙 많이 접하니까 아마 저절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해서 197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makes possible, 가능하게 만든대요. 뭐를?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to reach the summit, 정상이에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대요. 쌤, 얘가 을로 해석이 된 거 보니까 얘가 진짜 목적어 같은데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리만 차지한 거. 가짜 목적어 자리에 it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쌤, 근데 to 부정사 앞에요. for 명사가 있는데요. 요건 공부했죠. to 부정사를 누가 했는지 굳이 밝혀주고 싶으면 앞에 for 명사로 밝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What makes it possible?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For so many people,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to reach the summit, 정상에 도달하는 걸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구누구가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큰 뉴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심지어 산악 동호회 같은 데서도 오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198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요.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가능하게 만듭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건 사실 우리 형용사 표현할 때 공부했습니다. 제가 보어 자리 누구 못 온다 그랬어요. 부산 안 돼 이랬죠. 그러니까 형용사 possible을 써주시는 게 맞죠. made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뭐를? 뭐를 해당하는 내용이 목적어인데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Trade with countries, 나라들과 교역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자, 그럼 이때 that은 어떤 나라인지 수식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절이다, 그쵸? That could be reached니까 도달할 수 있는 나라인데 only by sea, 바다로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The sail, 이 배에 있는 돛이라는 것이 made it possible, 가능하게 해줬어요. 뭐를요? To trade with countries that could be reached only by sea. 오로지 바다로만 도달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도 교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9번을 한번 봅시다. Make it a rule. 아, 이번에는 목적어 보어 자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가 왔네요. 보어 자리에 명사 올 수 있죠, 당연히. 뭐만 안 돼요? 부산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규칙으로 삼았어요. 뭐를요? 아, 뭐를 해당하는 내용? 그럼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뭐를 규칙으로 삼았냐면 refund money,
돈을 갖다 환불해 주는 거. 진짜 목적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 오는 게 맞죠. 동사가 이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돈을 환불해 주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 If purchasers, purchaser는 산 사람, 구매자죠. 구매자가 return plastic or paper bags, 비닐봉지나 아니면 종이봉투 같은 것을 돌려줬을 때 그때 돈을 환불해 주는 걸 규칙으로 삼고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앞에서부터 쭉 이어가 봅시다. They also make it a rule to refund the money. 그들은 또한 돈을 환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자가요, return plastic or paper bags, 비닐봉지나 아니면 그 종이봉지를 돌려준다 하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자, 200번 봅시다. 오, 벌써 우리 200번까지 왔어요. 자, 이번에는 makes it very easy, easily 이랬는데, 아, 이건 진짜 쉽다. 우리 목적어 보어 자리에 누구는 가, 부사는 가 이랬으니까 형용사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쉽게 만들었대요. 뭐를? 아,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데? 여기가 진짜 목적어구나. 자, 근데 쌤,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 있어요. 자, 얘는 뭐예요? 아,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쵸?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세요. It is a little puzzling. Puzzling이니까 좀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뭐가요? That such prey, 그러한 먹잇감이 have coloring,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어떤 색깔일까요? 이만큼이 어떤 색깔인지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에요? Makes it very easy, 아주 쉽게 해주는 색깔이죠. For predators to detect them. 여러분, predator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먹는 포식자고요. 디텍트가 발견하는 겁니다. 포식자가 그들을 발견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 퍼즐링, 좀 의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색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칠판이면 똑같이 초록색 막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래야 생존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눈에 더 잘 띄는 색깔이요, 오히려 찾는 걸 더 쉽게 하는 색깔, 저처럼 뒤는 초록색인데 막 분홍색, 꽃분홍을 색깔에 띈다든지요, 가끔 이렇게 행동을 하는 먹잇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왜 그럴까? 참 의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글을 더 읽어보니까 얘들은 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이 있으니까 아주 대놓고 화려한 색깔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해석해봅시다. It is a little puzzling.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뭐가요? Such prey, 그러한 먹잇감이 have coloring, 색깔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어떤 색깔이죠? That makes it very easy for predators to detect them. 그 포식자가 그들을 발견해내는 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깔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번 볼게요. 똑같아요. Make it harder.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를? 아, 쌤 이만큼이 목적어네요. 얘가 진짜 목적어네요. 투부정사 앞에 for 있네요.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네요. 똑같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The bribes. 이때 이제 bribe는 뇌물이라는 의미예요. 원래의 의미는. 이 뇌물이라는 것이 may corrupt their moral education. 그들의 moral, 도덕 교육을 갖다가 corrupt, 망칠 수 있어요. 그리고 make it harder, 더 어렵게 할 수 있답니다. 뭐를요? For them to learn the virtue of gratitude. 그들이 감사의 미덕을 배우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대요. 자, 이때 뇌물은 사실 글의 내용상 진짜 뭐 이렇게 몰래 높은 사람에게 갖다 주는 뇌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이것만 잘하면 엄마가 좋은 거 사줄게 하는 그런 뇌물이었거든요. 이렇게 착한 행동을 했는데 인사 잘하면 뭐 사줄게?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도덕 교육을 망치는 결과가 되고요. 엄마가 뭘 사줘도 고마운지 몰라요. 왜? 얘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인사해서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의 미덕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어봅시다. The bribes may corrupt their moral education. 이 뇌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도덕 교육을 망쳐놓고요. And make it harder for them to learn the virtue of gratitude. 그들이 감사의 미덕을 배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2번을 한번 봅시다. 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다는 것을 find니까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쌤, 이거 이상해요. 이 뒤에 분명히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인 건 알겠거든요.
얘가 진짜 목적어인데 앞에 뭐가 없어요. 어, 그쵸. 자리만 채워주는 가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find difficult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find it difficult.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o 부정사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석 쭉 이어가 봅시다. If a developed country, developed country가 선진국입니다. 만약에 선진국이 gives food to a poor country, 가난한 나라에게 음식을 준다면 its local farmers,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농부들은요, will find it difficult,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래요. 뭐가 어렵습니까? To produce food to sell. 판매를 할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선진국에서 공짜로 주니까 내가 힘들어 농사 지어봤자 팔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어려웠던 구문인 감옥적어와 진목적어 구문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오늘의 숙제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빈출 구문이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Charging water.